오케이. 그래서 지우가 2에 13 하게 됐네요. 오케이. 뿅. 그래서 구름이 뭐였어요?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오케이. 그래서 구름이 없다라는 얘기가 보이네. 구름이 없어요. There are no clouds. 어디에? 어디에? Okay, 이게 뭐라고 이 발음이? There aren't no day가 아니고요. There are no clouds. Okay, 이거 day하고 there하고 왜 학생들이 헷갈리는지. 안만 봐도 얘는 day고, 얘는 안만 봐도 there인데. day를 there라 그러고, there를 day라 그러고, 산은 mountain. 어떻게 쓰면 되죠? Okay,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쓰기가 힘들어서 mountain이라고 외웠는데요. 지우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외웠습니까? mountain. Okay, 여기에 highest가 뭐인데요. highes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세계. 세계요? 그럼 world는 무슨 뜻이에요? 세계. 그럼 highest는 뭘까요? 하이는 뭔 뜻이에요? 하이? 하이. 어, 하이. 네? 하이는 뭔 뜻이에요? 하이. 응.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어, 하이가 뭔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높은이겠죠. 그럼 highest. 가장 높은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어디에? Okay, 끊어서 하세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어디에? In my classroom. Okay. 그 다음에 만약에 보이가 한 명 있다 하고 싶으면 앞에 뭐라고 하면 돼? 보이가 한 명 있다고요? There is a boy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며. There is boy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There is a boy. Okay, 그러면 boy가 여러 명 있으면. There are a boy.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 명이라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이거 맞다며 아까 어 있을 때. 그냥 이건 없는 줄. 볼 없애야죠. 이렇게 지우답게 얘기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판. Field 쓰는 방법은? F, L, E, A. 아니, L. 다시 생각해보면 F? F, A. L. F, L. E. E. L. L. T. T. 와, flailed, the fl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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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lailed. 응? 이거겠지, field. 어? Field, field. Field.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재배합니다. He grows 무엇을? Vegetables. 어디서? In the field. He grows 한다. 무엇을? Vegetables. 어디서? In the field. 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개가 있다? There is. There is. 그래서 정원이 있네요. Garden. There is a garden. 정원이 있네요. There is a garden. There is a garden. Okay. 다음에 계속해서 yellow. Okay. 쓰는 방법은
그렇죠. Yellow. Yellow. Okay, rainbow가 뭘까요? Rainbow가 컬러는 오케이. 그래서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노 초파란 보입니다. The colors of the rainbow ar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and violet. Violet. 오케이. 그다음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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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과 좀 봐. At the red. At 오케이. Snow. Okay. 그래서 두 가지 시로 쓰이네요. Snow. 그래서 여기에 snow는 무슨 시로 쓰였나요? 눈이 오고. 한글만 보고 하면 안 돼요. We had. 누가 뭐 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네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대요? A lot of snow를. 언제? 어제. 무슨 시로 쓰였어요? 이름 시. 자, 이름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고 그랬죠?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고 그랬죠? 무언가의 이름, 무엇이니? 그러면 이름을 알려주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누구니? 하면 이름 알려주겠죠. 됐습니까? 무엇을 갖고 있었다? 많은 눈. A lot of 좀 이따 나올 건데, A lot of의 뜻이 뭐였어요? 많은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lack. black.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긴 검정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무엇을? Long black hair. She has long black hair. 그 다음에 집은? House.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한 거야? There are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무슨 뜻이냐고. 아, 무슨 뜻이냐고? 뭐뭐들이 있다란 뜻이었죠. 그렇잖아요. 아까 단어할 때 나왔던 대라 뭐뭐들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Where. Where. 뭐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위치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오케이.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Go는 무슨 뜻인데? 가다. 가다인데 going은? 가는 중이니란 무슨 시?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you are going은 뭐 뜻이야? You are going 너는 가는 중이다. Are you going은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는 중이니 하려니까 뭐라 그래요? Where 어디로 are you going? 너는 가는 중이니. 오케이. 그 다음엔 white. 오케이. 그래서 하늘 sky.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아 태양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네요. 태양이 높은 곳에 있었다. The sun was high. 어디에? The sky. 하늘에 high. 아까 highest 만나지 않았나요? highest. 어느 단어 할 때 highest 만나봤더라? 그렇지. The highest mountain.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할 때 만나봤죠. Star.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별들을 넌 볼 수 있니? How many stars can you see? How many? 하면 뭐가 궁금할 때 쓴다? 개수가 궁금할 때 쓸 수 있죠. 얼마나 많은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Okay.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Jiu? How many sisters do you have? Sisters. 언니? 한 명. I have one sister. 됐습니까? 다음. Frown. Frown.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Has. 무엇을? Brown. 그래서 아이가 무슨 시예요? 아이가 그럼 브라운은 무슨 시예요?
그래서 어떤 것 갈색 눈. 피리프 무슨 씨예요? 어떤 눈 아름다운 눈. 어떻고 어떤 눈 아름답고 갈색인 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블루. 블루. 그래서 그녀의 눈은 파랗습니다. Her eyes are blue. 오케이. 그래서 blue 무슨 씨? Blue is.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파란. 어떤 씨 앞에 뭐 보여요? 뭐 합쳐서 파랗다가 됐죠. Her eyes. 눈 몇 개야? 두 개죠. 앞만 길어봤자. 남자야? 여자야? They. They are blue. They를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they. 어떤 것이 여러 개라도 they야. 됐습니까? 어떤 것이 한 개면 뭐죠? 한 개면? They 말고 한 개니까 it이죠. It. 그것. 됐습니까? It이 여러 개 되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It이 여러 개 되면 they. He랑 she가 합쳐져도 they. He가 여럿이라도 they. She가 여럿이라도 they. 뭔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저기 지금 한 명의 학생이 있죠. 그러면 저 친구,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저 친구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저 친구야? 어. 쉬라고 얘기하겠죠. 지우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나를 뭐라고 불러요? 유라고 부르죠. 왜요? 유라고 하나? 네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유지. 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 I라고 하겠지. 그렇지.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 얘기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I라고 하겠지. I라고 할 거 아니야. 말하는 사람 자신을 I라고 하죠. 그럼 내가 너 보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You라고 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엔 people 쓰는 방법은 P E O P. 오케이. 그래서 페오플레라고 외웠어요 나는. people 뭐 지우는 지우의 방법이 있겠죠? people.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것도 나왔네.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딱 듣자마자 알 수 있지. 뭐라 그런 거야 여기까지? 뭐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몇 사람이 있다 그래? 뒤에. 어, there are 뒤에 몇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four people이 있다고 얘기하려니까 there is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rice. rice.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